왜 이렇게 갑자기 불을 다 끄셨나요? 네, 제가 앉아 계신 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네요. 불 좀 켜주시겠어요? 네, 저도요. 네. 네, 불을 켜주실 수 있나요? 전체 불을? 네? 네. 예, 불을 켜주세요. 예, 같이 볼 수 있게요. 제가, 예,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는 게 저도 더 좋으니까요. 먼저 여러분들과 저를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당히 오늘 호응이 좋네요. 지금, 예. 먼저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네, 부모님 중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으셔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인데요. 만약에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아직까지도 안 믿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믿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저의 삶에 대해서 간증을 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저의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저를 택해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택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계시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제가 다니던 교회가 새로 건물을 건축해서 중고등학생들 전체가 다 같이 교회 청소를 했어요. 근데 뒤뜰에서 저는 목사님과 같이 쓰레기 태우는 일을 맡았고요. 그래서 쓰레기 더미 중간 정도에서 개솔린 통을 들고 이제 쓰레기에 불을 붙이려고 개솔린을 붓고 있었고 목사님께서는 제가 서 있던 곳에서 한 2, 3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쓰레기를 모아주고 계셨고요. 그런데 제가 불을 붙이려고 하고 있었는데 저쪽에 붙어있던 불이 따라 들어와서 제가 들고 있던 개솔린 통에 불이 붙어서 터지는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한 뒤로 2, 3m 정도 날아갔었어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풀밭에 떨어져서 다른 외상은 없었고 얼굴과 양다리 전체에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아마도 그때 충격 때문에 저희 진우션 1집 앨범 타이틀곡이 개솔린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사고를 당한 다음에 이제 선생님한테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먼저 열을 식혀야 된다고 냉장고에 가셔서 얼음을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얼굴에 대는데 대는 족족 얼굴이 다 벗겨졌었고요. 그리고 병원에 이제 선생님이 데리고 가셔서 병원에서 그날 치료를 받고 양다리 전체 붕대를 감은 다음에 집으로 와서 그 다음날부터 매일마다 한 달 이상을 통원 치료를 했는데요. 병원에 가서 이제 붕대를 풀고 약물에 다리를 한두 시간 정도 부풀려요. 그 다음에 껍질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걸 매일마다 반복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목사님께서는 그 사고 현장 바로 옆에 계셨으니까 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주셨던 것, 정말 많은 기도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얼굴에는 전혀 흉터가 남지 않았고요. 원래는 더 잘생겼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더 잘생겼다니까요. 네. 그리고 양 다리에는 아주 희미하게만 흉터가 남아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한 2시간짜리 간증을 해야겠는데요. 아니요. 네, 저에게 허락된 시간은 40분만입니다. 네. 저는 감사의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라는 게 다 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많은 선물들이 있는데 은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저는 감사란 아주 귀한 선물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제 삶에서 가장 크게 감사하는 게 어머님이 두 분이라는 겁니다. 연예인으로서 어쩌면 많은 분들 앞에서 오히려 숨기고 싶은 가족사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게 가장 큰 감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두 분의 어머니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 친어머니는 사랑과 기도로 저를 키워주셨고요. 저희 새어머니는 분명히 사랑도 있으셨지만 좀 엄격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새어머니한테는 혼도 나고 그랬지만 저를 올바르게 이 세상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키워주시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두 분의 어머니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됐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11살 때까지 친어머니와 한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괌으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 11살 때.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새어머니 또한 정말 좋으신 분이셔서 저를 친아들 이상으로 잘 대해주셨어요. 엄격한 분이시긴 하시지만. 그래서 잘 지내다가 제가 16살이 되던 해 정말 작은 말다툼을 하고 집을 나가게 됐어요. 가출을 하게 된 거죠. 여기 혹시 청소년들 있으면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부모님 밑에서 사랑받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할 때예요. 저는 어쨌든 좀 특이한 길을 걷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부모님 밑에서 그렇게 얼마 기간을 허락해 주신 것 또한 그대로 따를 때 가장 귀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결혼하면은 부모를 떠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떠나도 늦지 않아요. 저는 너무 일찍 떠났어요. 네, 그렇게 집을 나가서 이제 보통 가출을 하게 되면 며칠 있다 다시 집으로 들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춥고 배고프기 때문에. 저도 한 2, 3일 정도 있다 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집으로 들어가기 위함이 아니라 들어가서 바로 제 옷가지와 물건들을 이렇게 정리해갖고 챙긴 다음에 저녁에 부모님께 저 이제 독립해서 살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다시 그날 저녁 나왔어요.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어이가 없으셨겠어요. 16살째 꼬마가 며칠 가출한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는 자기 물건 챙긴다고 챙기는데 다 부모님이 사준 거잖아요. 그래갖고 또 나가는 거예요. 며칠이나 너가 또 버티나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오래 버텼고 그 후로 다시는 안 들어갔으니까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부모님과 어떤 안 좋은 관계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는 믿지 않으셨는데 제가 계속 기도하고 또 전도해갖고 몇 년 전에 이제 믿게 되셨고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사랑스러운 가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저는 특별한 그런 길을 걷게 됐어요. 그렇게 집을 나와서 한 세 달 정도 있다가 이제 한 번 정도 부모님께 안부 인사는 드리러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3개월 있다가 안부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거리시면서 참 많이 찾았다 그러시더라고요. 하시던 일도 뒤로 하시고 저를 찾는 데 주력을 하셨대요. 제가 나가 있는 동안. 그런데 약간 이상했어요. 제가 있던 곳이 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괌으로 이민 갔다고. 괌이 어떤 곳이냐면 한쪽 끝에서 해안도를 따라서 반대편 끝까지 갔다가 반대편 해안도로를 처음 시작한 그곳까지 가는데 딱 차로 2시간이 걸려요. 제가 한 3개월 정도 나가 있었거든요. 그동안 계속 찾으셨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정말 찾으셨었겠죠? 더 신기한 건 제가 집을 나가서 갈 곳이 없잖아요. 나이가 어리니까.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네 집에서 얹혀 살았는데 그 친한 친구네 집은 저희 부모님의 집에서 걸어서 딱 5분 거리였어요. 근데 못 찾으셨던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못 찾게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부모님께서 저를 찾으셨다면 어떤 방법에서건 부모님한테는 가출한 자식이었기 때문에 다시 데리고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단연컨대 여러분이 보시는 가수 진우 션의 션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18살 때까지 음악에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관심이 없는 건 안 해요. 저는 그래서 학교에서 듣는 그 음악 외에는 18살 때까지 음악을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 정도로 관심이 없는 음악이란 분야에서 제가 직업을 갖게 됐어요. 가수란. 그렇게 이제 집을 나와서 쉽지 않은 삶이었어요. 뭐 친구네 집에서 얹혀 살긴 하지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16살이면 꽤 어린 나이잖아요.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어요. 용돈 벌러. 근데 저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여름이 되면은 괌은 한 40도 정도 온도가 올라가요. 정말 떼약볕이에요. 그 떼약볕에서 하루에 12시간씩 막노동을 했어요. 그래갖고 3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제 학교가 개학한 다음에 학교를 다니면서 또 아르바이트를 뭐 마트나 아니면 식당이나 제가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법적으로 허락된 일들은 다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18살이 되면 미국은 성인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18살 때 친구네 집에서 나와서 제 이름으로 아파트를 구하고 차를 구하게 됐고요. 근데 너무나 빠듯한 생활이에요. 미국 생활이 특히. 그리고 나이도 어리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쓰는 돈을 줄이려고 룸메이트를 구하게 됐고요. 룸메이트가 여러 번 바뀌었었는데 다 제가 알던 친구들이었고 그런데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다 세상적인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술과 담배는 다 했었고 또 미국이라는 특성 때문인지 대마초에 손대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정말 신기하고 감사한 건
저 또한 같은 처지잖아요. 그리고 그 지붕 아래 저쪽 방에서는 술을 마시고 술 파티가 열릴 때도 있고 또 대마초를 피울 때도 있는데 제가 그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관심이 없는 건 안 해요. 그건 제 의지와 제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했고요. 저와 함께 계시진 않지만 저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어떻게 음악을 접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에게 3살 위인 친형이 있어요. 그 자체는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친형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려서부터 책을 참 좋아했어요. 책을 정말 많이 읽고 또 학교를 다니면서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또 공부를 잘하고 쉽게 요새 세상에 말하면 엄친아 약간 그런 타입이에요. 정말 항상 모범적이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학생회장을 항상 했었어요. 그러던 저희 형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해병대를 들어갔다가 이제 휴가를 받아서 나와서 제가 집을 나와서 혼자 살고 있으니까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그런 모범생 같던 저희 형이 춤을 제 앞에서 추는 거예요. 춤바람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그 순간까지 저는 음악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형이 제 앞에서 춤을 추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형에게 춤을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저도 같이 춤바람이 났습니다. 저희 형은 휴가 나온 며칠 동안 제 동생인 저를 춤바람 내놓고 다시 떠났어요. 저는 그래서 춤바람이 나서 괌에서 춤을 추러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괌은 너무 좁다. 좀 더 넓은 데 가서 춤춰보자 그래서 92년도 말에 괌으로 이미 간 지 한 10년 만에 한국을 나오게 됐어요. 춤을 추러. 그런데 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서태지와의 아이들을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집을 준비하는 현진영 씨를 만나고 또 가수를 준비하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가수 제의도 받고 또 댄서 제의도 받게 되고 그래서 괌으로 다시 돌아가서 모든 걸 바로 정리하고 빈털터리로 또 한국을 나오게 됐습니다. 처음에 먼저 가수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잘 안 돼서 댄서 활동을 잠깐 하다가 또 가수 준비를 하다가 댄서 활동을 하다가 이걸 몇 번 반복을 하다가 95년도 말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은퇴를 선언하면서 서태지와 아이들의 멤버인 양현석 씨에게 정식으로 가수 제의를 받고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96년도 1월 달에 미국 LA로 가수 진우션을 준비하러 들어가게 됐고요.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주말이 피크예요. 나가면은 새벽 4시, 5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다가 96년도 1월 달에 진우션을 준비하러 들어간 그때 친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시더라고요. 오랜만에 갔던 교회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다시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가수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저희 팬들 중에서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준비시키시고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 저의 삶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가수가 됐냐면요. 저의 가장 큰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 16살에 가출을 함으로써 그 길이 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정말 막막했던 데가 여러 번 있어요.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밥을 못 먹었을 때도 있고 아무도 없는 한국에 나와서 또 시작할 때 쉽지 않았고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막막하고 또 쓰러졌을 그 순간들을 거기서 끝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삶 속에서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여러 삶 속에서 뭐 힘들고 지치고 여러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순간들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의 삶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성공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자랑할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없다시피 한 가장 작은 탤런트로 가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의 꿈은 가수가 아니었고 가수로서 재능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중고등학생 시절에 누군가 저에게 당신의 100가지 꿈을 써보라고 했으면 그 100가지 중에서도 가수란 꿈은 안 나왔을 거예요. 지금 많은 청소년들이 가수란 꿈을 갖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수로 데뷔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어요. 그리고 데뷔했다 하더라도 성공한 가수가 되기란 그보다 훨씬 더 힘들고요. 그런데 저는 18살 때까지 꿈도 꿔보지 않은 그런 가수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사업가가 먼저 되었든지 다른 일로 먼저 성공을 했다면 그쪽으로는 정말 재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먼저 성공을 했다면 참 교만했을지도 모릅니다. 태어나면서 가진 재능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만 만약에 나의 재능으로 먼저 성공을 했다면 제가 잘나서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교만까지도 하신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을 전혀 자랑할 수 없는 가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작은 걸로 크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좀 더 재밌는 얘기로 들어갈게요. 2004년도 10월 8일 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와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방금 어가 동의하는 건가요? 아니면 반대인가요? 예. 그때 결혼식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결혼식에 저희 멘토 되시는 분이 오셨다가 그 다음날 이메일을 써주셨는데 그걸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재진 벗고 보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련히 덕소가 마주 보이는 언덕에 연보랏빛 장미가 깔려있는 결혼식장의 분위기. 하객 한 사람 한 사람이 앉을 좌석까지 지정한 성의. 축의금을 안 받는 반지 하나만 주고받는 요란하지도 소란스럽지도 않은 네 간결한 결혼식에서 울려 퍼진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정말 그랬다. 하객 모두가 너에게 뻗친 축복의 손들 사이로 울려 퍼진 축복송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모두가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연예인이 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었다. 유난히도 긴팔을 너에게 뻗어 찬양하시는 장경철 목사님의 옆모습을 보며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난 아예 손을 들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 떠나고 싶지 않은 결혼식장을 준비한 이는 너희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셨다. 결혼식 날 새벽 예배에 나와 예배하는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대견하고 고맙고 서로에게서 보석을 캐기 위하여 열심히 수고할 것을 당부하며 축복한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죠? 네. 근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자기 결혼식. 자기가 일평생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는 장소인 만큼 얼마나 설레이고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흔하지 않은 결혼식이더라고요. 작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메일을 써주셨어요. 그분이 본인이 결혼식장에서 일을 했다 그러면서 결혼식장에서 일을 하면서 결혼에 대한 모든 환상이 다 깨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혼식장에 일을 하면서 많은 커플들이 결혼식장 들어가기 바로 전까지 싸우는 모습을 봤대요. 그리고 어떤 커플들은 싸우다 들어가기 바로 전에 파혼을 하는 경우도 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결혼이 아름다운 게 그분 눈에 비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분명히 싸운 커플 또한 또 파혼한 커플 또한 둘이서 서로 사랑했기에 이 사람이면 평생 같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약속했을 테고 결혼식을 준비했을 테고 하객분들을 초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행복해야 할 그 순간 싸우거나 파혼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둬요. 하나는 혼수와 예단, 또 하나는 축의금. 혼수와 예단 같은 경우 옛날부터 내려오던 거잖아요. 분명히 좋은 의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혼수와 예단이 뭐냐 하면요, 제 생각에는 체면이에요. 우리나라 결혼 문화 때문에 체면이 결혼에 너무나 중요한 파트가 됐어요. 우리나라 결혼은 뭐냐면 양가가 합치는 게 결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안 체면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오면서 혼수와 예단을 충분히 해와야지. 우리 친척의 친척의 친척까지 다 가져와야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우리 딸아이를 충분히 챙겨서 보내야지. 물질적인 게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행복한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빚까지 진대요. 내가 없어도 체면은 채워야 되니까. 그런데 혹시 법에 혼수와 예단을 꼭 해야 된다, 안 하면은 깜빵이 간다라는 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자기가 가장 행복해야 할 그 결혼식 날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면 없애면 되잖아요. 너무 간단해요. 법적으로 돼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요새 청년들은 많이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 체면이라는 것 때문에 고집하시는 경우가 많다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도 분명히 자녀의 행복이 가장 최우선이시잖아요. 열심히 일도 하시고 잠도 안 자시고 자녀 교육시키느라. 왜? 자녀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결혼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렇다면 부모님을 설득해서라도, 부모님 이 혼수와 예단 때문에 부담이 너무 가니까요, 앞으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혼수와 예단은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올바른 선택이 아닌가. 그리고 결혼이 상당히 부담되는 거가 돼 있어요, 한국은.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다 똑같이 하려니까. 근데 성경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결혼이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자녀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떠난다고 불효를 하고 등을 돌리라는 게 아니라 생각적인 면에서 또 물질적인 면에서도 자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새로운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렇다면 결혼식을, 결혼식 비를 누가 준비해야 될까요? 떠나는 우리 자녀가 준비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결혼식 비용을 다 대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혼수와 예단 축의금 받아라, 뭐 패백해라 뭐하라 하시는 게 아니라 부모님께서도 떠나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형편에 맞게 결혼식을 치를 수 있게 뒤에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고요. 형편에 어긋나게 많은 사람을 부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형편이 안 되면 열 사람만 하객분들을 부르면 어때요? 만약에 그것마저도 안 되면 부모님과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만 결혼을 하면 어때요? 결혼의 진정한 의미가 사람 많이 불러서 그게 진정한 결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하나는 축의금. 이건 조금 더 민감해요. 아까 웃는 분도 몇 분 계셨는데 저하고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축의금이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엔 뿌린 거 걷어들이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나 결혼하기 전에 다른 결혼식 다녀요. 뭐 회사 동료, 친구, 선배, 후배 가서 축의금 드려요. 괜찮아요. 내 결혼식 때는 한꺼번에 모아서 다 받을 거니까. 그런데 나만이 아니에요. 나의 부모님은 십수년간 자녀의 결혼식을 바라보면서 뿌려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나의 부모님께서 수년 전에 갔던 결혼식 그 식구들이 또 초대를 받아요. 그때 드린 게 있으니까. 근데 그분들은 가끔 신랑 신부를 한 번도 못 본 경우도 있어요. 그때 부모님께서 가신 그냥 결혼식이니까. 근데 그분들이 초대받아서 참 뻘쭘할 수도 있잖아요, 결혼식장 안에 들어오기도. 그래서 바깥에서 서성대시다가 결혼식이 시작되면 방명록에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축의금을 건네고 식당에 가서 꼭 식사를 하시고 돌아가세요. 내 아름다운 결혼식장이 식당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에요, 축의금 때문에. 저 또한 제 결혼식 전에 결혼식장 축하하러 다녔어요. 축의금을 드릴 때도 있고 될 수 있으면 선물로 드렸어요. 그게 조금 더 내 마음이 실리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축의금을 드릴 때도 있었고 그때 또한 정말 축하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드렸고요. 하지만 저희 결혼식 때는 축의금을 안 받았어요. 근데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저희 부부가, 제 아내도 연기자예요. 연예인이에요. 둘이 우리 부부가 결혼할 때 축의금을 받고자 했으면 한몫 크게 챙겼을 거예요. 연예인인데 심지어 일하는 파트가 달라요. 저는 가수고 제 아내는 연기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예계 모든 사람을 다 초대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을 테고 참 많은 축의금이 걷어들여졌을 거예요. 그 축의금으로 결혼이 끝나고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디다 다 기부를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부부에게 결혼식이라 하면 우리 부부가 일평생 하나님께 일평생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성스러운 예배였어요.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걸 내려놓고 포기함으로 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름답게 준비해 주시나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내려놨어요. 포기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게 채워주시더라고요. 보셨듯이 정말 아름답잖아요. 오신 200분을 딱 초대했는데 그분들이 또한 너무나 행복해 하셨고 방금 읽어드린 이메일처럼 떠나고 싶지 않은 결혼식이라는 고백을 해주셨어요. 그런 결혼식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나 이 장소가 축복되고 아름답고 그래서 결혼식이 끝났는데도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근데 결코 짧아서가 아니에요. 결혼식을 5시간 동안 했어요. 본식 1시간에 식사 1시간 그리고 3시간 동안 동료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도 불러두고 주고 춤도 추고 또 덕담도 나누면서 그 긴 5시간 결혼식이 끝났는데도 떠나고 싶지 않은 결혼식이라는 고백을 해주셨어요. 왜요? 나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요. 청년분들은 어떤 결혼식을 꿈꾸세요? 특히 자매분들 어려서부터 뭐 영화 보면서 그 영화의 결혼식 주인공이 나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꿈꿔오시잖아요. 근데 막상 현실이 되면은 혼수와 예단에다 축의금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그 모든 게 무너지고 이 하루가 빨리 지나갔으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하루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상적인 걸 붙잡고 가장 중요한 행복을 내려놓고 가시겠어요? 아니면 행복을 붙잡고 다른 걸 내려놓고 아름다운 결혼식, 떠나고 싶지 않은 결혼식을 하시겠어요? 여기 어르신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녀분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자녀분들의 행복이 가장 최우선이시잖아요. 체면 때문에 혼수와 예단, 또 축의금 그런 것 때문에 정작 행복해야 할 여러분 부모님들의 자녀가 그 행복한 날 그다지 행복하지 못하고 싸우면서 보내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들이 알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시겠어요?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청년분들 또 부모님들 내 자녀 결혼식 때 오신 하객분들이 떠나고 싶지 않은 결혼식이라는 고백을 하시는 그런 결혼식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혼을 한 지 5년이 됐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너무나 큰 축복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어요. 벌써 아이가 3명이나 돼요. 이름이 하음이 하랑이 하율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우리 셋째 하율이가 이제 100일이 막 지났는데 너무나 예뻐요. 이 아이가 웃음이 정말 많은 아이예요. 아이들은 다 예쁘지만 많이 웃는 아이는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우리 첫째 하음이도 웃음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둘째 하랑이 같은 경우 태어나면서부터 카리스마를 들고 태어나서 얘가 보통 웃지를 않은 거예요. 돌 때까지 별로 웃는 모습을 못 봤어요. 우리 셋째 하율이는 너무나 잘 웃어요. 눈만 마주쳐도 웃고 막 바둥바둥 된다고 그러잖아요. 손하고 발을 휘저으면서 바둥바둥 되면서 막 소리 내면서 웃어요. 저 영상을 준비했는데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되면 혹시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하율이의 100일 되기 조금 전 모습이에요. 이게 하율아 먹는 거 자는 거 외에 저렇게 웃으면서 하루 종일 있어요. 아이 좋아. 하율아 하율아 뜨끔 하율아 네. 영상은 이 정도로 됐고요. 정말 저렇게 너무 예뻐요 하율이는. 근데 하율이는 얘기는 뒤로 하고요. 저희 첫째 둘째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저희 둘째 하랑이가 말씀드렸듯이 카리스마를 들고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정말 잘생겼어요. 이제 두 돌이 지났는데 2년 동안 저는 매일 봐왔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 아들을 보면서 하랑아 너 누구 아들인지 정말 잘생겼다. 보통 아이들이 태어나면 약간 밋밋하게 생겼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요. 머리숱도 별로 없고 눈썹도 잘 안 보이고 그리고 두리뭉실하게 생겼거든요. 하랑이는 태어날 때 제가 분만실에 있었거든요. 의사선생님이 딱 태어나갖고 저한테 안겨주는데 머리숱이 정말 까만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길었어요. 그리고 미장원에 다녀온 줄 알았어요. 백호머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앞으로 싹 쏠려갖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약간 두리뭉실하게 생겼거든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우리 둘째 하랑이는
초등학생의 얼굴 하고 태어났어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6개월 때예요. 한 장 더 보여주세요. 저게 한 살 됐을 때, 작년 12월. 이 아이가 정말 잘생겼어요. 엄마 닮았거든요. 우리 첫째 하음이 여자의 딸아이예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아, 왜 웃으세요? 저 닮아서 귀여워요. 네, 우리 둘째 하랑이 작년 10월이 돌이었고요. 근데 하음이 얘기 먼저 해드릴게요. 하음이가 태어난 다음에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예쁘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겠더라고요. 이 아이가 태어나니까 정말 너무나 예쁜 거예요. 근데 아이가 항상 예쁜 짓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울 때도 있고 떼를 쓸 때도 있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나를 잠을 못 자게 할 때도 있고 이가 날 때가 되면 잇몸이 간지러워서 물어요, 아이가. 근데 무는데 뭐 아이가 무는데 얼마나 아플까? 눈물이 날 정도로 아파요. 아이는 힘 조절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젖 먹던 힘으로 그냥 물어요. 그래서 딱 고시기가 되면은 안으면은 여기가 다 갖고 부드러운 살이 닿으면 그냥 물거든요. 그래서 양 어깨가 다 멍투성이 돼요. 나를 아프게 해도 예뻐요. 우리가 흔히 더럽게 생각하는 똥과 오줌 있잖아요. 기저귀를 갈 때 너무나 쉽게 내 손에 묻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더럽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심지어 하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똥을 넣었을 때 너무나 기쁘고 신기해갖고 그 똥을 평생 간직하려고 그랬어요. 담아서 정말로요. 그런데 제 아내가 겨우겨우 저를 말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사진을 찍어갖고 지금 간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외출이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외출이 잦아요. 그래서 뭐 점잖게 입을 때도 있고 또 힙합으로 한껏 멋을 낼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항상 하미를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하미 옷을 갈아입히려고 먼저 기저귀를 봐요. 기저귀가 찼으면 기저귀를 갈아입히는데 가끔 타이밍을 잘못 맞춰서 제 옷에 오줌을 눌 때가 있어요. 여기 지금 다 귀한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잖아요. 여러분 옆에 아름다운 그분의 얼굴을 잠깐 봐주세요. 서로서로. 옆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우시죠? 그분이 여러분의 새 옷에 오줌을 넣었더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의 아이가 그러면 그마저도 웃고 넘길 수 있어요. 어, 하미가 오줌을 넣네? 그리고 가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준비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나의 아이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처럼 예쁘더라고요. 그런 아이가 자라면서 돌잔치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게 됐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가 그렇잖아요. 돌잔치가 정말 좋은 자리예요. 나의 아이가 1년 동안 이쁘고 건강하게 자랐다라는 걸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자랑하는 자리니까. 그런데 다른 돌잔치에 초대돼가 봤더니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정작 주인공들은 그렇게 해피하지만 않다라는 거예요. 주인공이라 하면 아기와 엄마잖아요. 아기는 자기 생일이고 엄마는 1년 동안 잠도 못 자면서 정말 수고하면서 아이를 키웠으니까. 아이가 한 살이 되면 낯을 가려요. 낯가림이 좀 심한 아이들은 모르는 사람이 가까이 오기만 해도 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돌잔치 날은 모르는 사람이 참 많이 와서 심지어 막 귀엽다고 만져요. 그 자체만으로도 아이한테는 좀 고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래 한 살 정도 되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거든요. 먹고 자고 놀고. 그 시간이 약간 뒤틀리면 아이가 좀 짜증을 낼 수 있어요. 잘 때 못 자고 그러면. 근데 자기 돌잔치 날은 낯설고 시끄럽고 또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이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게 하루 보내다가 마지막 시간에는 사람들 앞에 나와서 뭔가 잡으라고 부탁을 받아요. 잡으면 어른들이 알아서 해석은 해주시지만 엄마는 그런 아이를 하루 종일 안고 달래야 되기 때문에 또 쉽지 않은 하루가 되고요. 저희 부부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 하미를 위해서는 좀 더 의미 있는 돌잔치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부부가 둘 다 일을 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고 할 수 있어요. 맞벌이 부부인 경우 보통 도우미 아줌마를 써서 아이를 돌봐주고 그리고 집안일을 부탁해요. 우리 부부가 하음이 가졌을 때부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우리 둘이서 어떻게든 키워보자. 그래서 도우미 아줌마를 안 썼어요. 그래서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방송국이건 미팅이건 뭐 회사건 심지어 간증 집회 때 한 시간 동안 안고 한 적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도우미 아줌마를 안 쓰니까 절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도우미 아줌마한테 지급해야 될 월급을 하음이 이름으로 매달마다 저축을 했어요. 그리고 돌잔치에 드는 비용을 물어봐서 그 비용을 합쳤더니 하음이 돌날 2천만 원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2천만을 들고 하암이 돌날 서울대 어린이병을 찾아서 3명의 아이를 수술시켜주는 걸로 돌잔치를 대신했습니다. 2명이 심장병 어린아이와 1명의 귀가 안 들려서 인공화합 수술을 받아야 되는 아이. 돌잔치가 지난 다음에 저희 친한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하암이 돌잔치 왜 안 하냐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 가족끼리 아주 조촐하게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연예인이고 그러니까 하암이는 돌잡이로 뭐를 잡았어?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하암이는 돌잡이로 이웃의 손을 잡았습니다라고. 네, 저희 둘째 하랑이 또한 같은 방법으로 작년 10월 달에 서울대 어린이병을 찾아서 2천만을 드렸고요. 그래서 3명의 아이를 수술시켜줬고요. 하랑이의 돌잔치에 대해서 또 돌잡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도 우리 둘째 하랑이 또한 돌잡이로 이웃의 손을 잡았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가 어떤 남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축복합니다. 일단 축복하고요. 그런데 질문을 잘 들으세요. 어떤 남자예요? 이름을 물어본 게 아니라 어떤 남자, 뭐 여기 배우자의 기도, 그 기도 제목일 수도 있고 또 이상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믿음이 좋은 남자, 아니면 키가 큰 남자, 똑똑한 남자, 뭐 집안이 좋은 남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는 자기의 여자를 이 세상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행복하게 해주는 여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분들 얼굴이 약간 굳어졌어요 지금. 아,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자격도 없는 저를 신부 삼아주셨어요. 성경에는 남자건 여자건 예수님을 믿으면 신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신부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이 모두 부러워할 만큼 행복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많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해 주셔서 저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신부 삼아주셔서 신부됨으로써 이 세상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행복하게 된 것처럼 저 또한 예수님을 닮고자 나의 여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나의 배우자를 이 세상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행복하게 해주면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도 있어요. 남자분들 화이팅! 네. 그럼 반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정혜영이요? 네, 맞아요. 아니요, 농담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자는 자기의 남자를 이 세상 모두가 존경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여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신부 됐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신부된 삶을 살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삶을 산다면, 올바른 삶을 산다면 누가 영광을 받나요? 내 자신이 받나요? 누가 존경을 받나요? 내가 존경을 받나요? 아니잖아요. 나의 예수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존경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가장 멋진 여자 신부의 모습은 자기의 남자를 이 세상 모두가 존경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여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재작년 초에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일본에 있는 온천에 여행을 갔습니다. 4박 5일 일정으로 간 여행 순간순간이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가는 날 안개 때문에 비행기가 8시간이나 연착되어 인천공항에서 8시간이나 대기했지만, 그리고 비행기를 탄 후 단체 관광을 가시는 분들이 연착된 시간 때문에 항공사에 보상을 요구하며 15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단체로 비행기 탑승 거부를 해서 또 비행기를 탄 후 2시간이나 갇혀 있었지만, 연착된 시간 때문에 일본에 도착해서 온천까지 유명한 도시락을 먹으며 경치를 구경하며 타고 가려던 기차를 못 타고 제 아내와 어두컴컴한 밤에 배를 쫄쫄거리며 버스를 타고 갔지만, 그리고 일본에서의 나의 하루 계획이 모두 무너졌지만 나의 아내와 함께하는 여행이었기에 행복했습니다. 저는 온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괌에서 자랐어요. 왜 돈을 내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때가 처음으로 간 온천 여행이었고요. 하지만 제 아내와 함께하는 여행이었기에 그 여행은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행복한 여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제 아내에게 또 온천 여행 가자고 약속을 했고요. 저는 오늘도 여행을 떠납니다. 삶이라는 여행을 떠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어제와 다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하루를 여행합니다. 어떤 때는 두려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제가 싫어하는 하루를 여행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슬픔이 가득한 하루를 여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제가 계획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억울한 하루를 여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여행을 매일 떠나는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건 그래도 나의 하루하루가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곁에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도 삶이라는 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닌 나를 사랑해 주시고 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같이 여행을 떠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완벽한 여행이 아닐 수도 있고 비행기 연착과 같이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여행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오늘의 여행도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행복한 여행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 어떤 여행을 하냐보다 누구와 여행을 하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예수님과 같이 여행을 떠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고백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시간이 조금 지나고 있는데 더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아 여러분들이 아니라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본 거예요. 네. 네, 조금 중요한 얘기 두 얘기 정도가 남아갔고요. 해볼게요. 작년 5월에 제가 필리핀을 가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필리핀을 가기로 한 이유는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우리 하은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6명의 빈민국에 있는 아이들을 후원을 하고 있었어요. 후원하는 방법은 한 아이를 위해서 한 달에 3만 5천 원을 보내주고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또 편지를 주고받고 그냥 물질적인 도움만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양육을 하는 거예요. 내 아이처럼. 그렇게 6명의 아이를 후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필리핀에 살았었고 여자애였었고 이름이 클라리제였어요. 그래서 클라리제를 만나러 제가 5월 달에 가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근데 3월 달에 클라리제한테 또 편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곧 만나러 갈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뜯었어요. 그랬더니 그 편지에 클라리제가 그림도 크레용으로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편지를 썼더라고요. 그 내용이 I love you, mommy, 정혜영. 끝이에요. 제 이름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조그맣게라도 써놨을까 막 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제 아내에게 그 편지를 던졌어요. 아니, 농담이고요. 제 아내에게 혜영아 너에게 편지가 왔어 그러고 이렇게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걸 보더니 큰 감동을 하더라고요. 클라리제를 위해서 우리가 한 달에 3만 5천 원을 보내줘요. 3만 5천 원이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분들한테는 좀 큰 액수일 수도 있어요. 한 달에 3만 5천 원이. 근데 저희 부부에게는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니었어요. 우리 부부가 하루 전에 외식을 나가도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쓸 때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 작은 물질을 그 아이에게 한 달마다, 매달마다 보내주는데 그 아이가 자신을 마음이라고 부르는 게 너무나 큰 감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작년 3월이 어떤 시기였냐면 우리 하음이가 태어난 지 26개월, 하랑이가 태어난 지 5개월. 그 어린 두 아이를 놓고 엄마가 어디 가기란 불가능해요. 근데 저에게 이렇게 그 편지를 읽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신 하음이 하랑이 또한 너무나 귀한 선물이지만 우리가 컴패션을 통해서 품은 6명의 아이, 자기를 마음이라고 부르는 그 아이 또한 우리의 아이라고 그 아이를 보러 자신이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어린아이를 저에게 혼자 맡기고 떠났어요. 제 얘기는 뒤로 하고요. 제 아내가 이제 필리핀에 가서 먼저 컴패션 프로젝트를 갔대요. 그랬더니 그런 후원받는 아이들 수십 명이 와서 거기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먹고 뭐 찬양도 배우고 공부도 배우고 너무나 발달해요. 그 다음날 클라리제 집에 갔는데 아직도 열악한 상황에서 살고 있더래요. 그 3만 5천 원이 클라리제한텐 한 달에 먹고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의료 혜택도 받고 옷도 입고 그런 금액이지만 그 가족 전체를 다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밑에 개울이 흐르는데 너무나 더러운 물이라서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집까지 가는데 로프를 붙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개울 중간 정도에 판잣집을 세워서 사는데 한평 남짓한 곳에 여섯 식구가 살고 있더래요.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이 아이에게 이 아이가 공부를 하고
또 의료 혜택을 받고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이 아이가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꿈을 갖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고 제 아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큰 감동을 했대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 큰 감동이 없어지기 전에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이 거의 모든 사람이 꿈이 내 집 마련이잖아요. 특히 가정이 생기면 우리 또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돈도 모으고 있었고 또 조금 더 모아서 또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던 그런 좋고 이쁜 집을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갔다 와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잠시 뒤로 하고 우리가 만약에 집을 살려고 돈을 빌리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매달마다 갚아야 할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이 350만 원 정도인데 샀다 치고 은행에 갚는다라는 셈하고 350만 원으로 100명의 아이에게 꿈을 주는 걸로 대신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5월 달에 제 아내가 필리핀을 갔다 와서는 저에게 100명의 아이가 생겼고요. 그래서 102명의 아빠로 살아가다가 올해 하나님께서 또 하율이를 허락해 주셔서 103명의 아빠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아요. 왜 굳이 그렇게 많은 해외 아이들을 돕냐고. 우리나라에도 힘든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데. 돕고는 있었어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따로 이렇게 돕고는 있었는데 해외 100명의 아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컴패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컴패션이 어떤 단체냐면 1952년도에 수완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국에 오셔서 집회가 끝나고 이제 방에 앉아 계시면서 창문 밖을 보고 계셨대요. 무심코 보고 있는데 어떤 인부들이 쓰레기를 한 두 번씩 차면서 트럭에 쓰레기를 싣고 있는데 그 안에 사람의 손이 나오더래요. 너무나 깜짝 놀라서 달려나가서 인부한테 거기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보니까 그 트럭 안에 있던 모든 쓰레기가 다 사람, 아이들의 시체였던 거예요. 1952년도면 우리나라 전쟁 때였잖아요. 아이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전쟁 때문에 죽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쓰레기처럼 트럭에 싣고 있던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그 사실을 미국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했대요. 저기 머나먼 네,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우리가 살려야 된다고 그래서 한 번도 듣도 보지도 못했던 코리아라는 나라를 그 미국 사람들이 돕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컴패션의 시작이에요. 순수하게 한국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예요. 그래서 컴패션을 통해서 저의 부모님 세대 여기 계신 어르신 세대 10만 명 이상이 훌륭한 사회인으로 후원을 받아서 자랐고요. 우리나라가 큰 빚을 졌어요. 생각해보세요. 1952년도에 과연 미국에서는 힘든 이웃이 없었을까요? 밥을 굶는 아이들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그 미국 사람들이 듣도 보지도 못했던 코리아라는 나라에 아이들을 품기 시작했어요. 큰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그 후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빚을 갚는다라는 그 마음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만 끝나면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게 올해 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큰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부부 동반 CF를 찍게 됐어요. 제 아내는 CF로 데뷔를 했기 때문에 연기자이기도 하지만 CF로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꾸준히 찍어왔어요. 근데 저는 12년 동안 가수 생활 12년 동안 딱 하나를 찍었었거든요. 제 아내 덕분에 제가 찍게 됐어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CF 금액으로 우리나라 아이들 100명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3명의 아빠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포즈 얘기를 해드릴게요. 2004년도 1월 1일 새벽 0시에서 6시까지 제가 속해 있는 YG 엔터테인먼트라는 그곳 가수 모두가 나와서 6시간 동안 공연을 했어요. 공연이 끝나고 앵콜이 들어와서 다시 무대 위로 올라가서 앵콜 노래를 부르다가 중간에 제가 음악을 끊고 2층에서 그 공연을 구경하던 지금의 제 아내 그때 여자친구에게 걸어가서 6,000명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반지를 건네면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졌던 마음은 만약에 이 여자가 나의 프로포즈에 예스라고 대답을 한다면 이 여자의 평생 행복을 책임져 주겠다였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 여자는 그날 나의 프로포즈에 예스라고 대답을 하고 그날 이후로 그 여자의 평생 행복을 책임져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프로포즈 한 다음에 10개월 정도 지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1년 몇 개월이 지나니까 만난 지 2000일이 되더라고요. 아무도 안 놀라세요.
결혼한 남자가 결혼 1년이 지났는데 2000일인 걸 기억한 거예요. 아, 이제 좀 감이 가시죠? 오늘은 제가 제 아내를 만난 지 3233일이 됐고요. 프로포즈를 한 지는 2131일이 됐고 결혼한 지는 1850일이 됐습니다. 그렇게 만난 지 2000일 되는 날 제 아내에게 외식을 나가자 그러고 이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만나는 2000일 동안 가장 행복했던 순간 다섯 가지씩만 얘기해보자. 제가 먼저 당신을 처음 만난 순간 첫눈에 반했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다. 천사를 만난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그 후에 한 번도 만나보진 못했지만 천사를. 아, 네. 예. 제 아내는 어렸을부터 꿈꿔오던 그런 아름다운 결혼식을 할 수 있었던 우리의 결혼식 날 정말 행복했다. 저는 두 번째로 당신을 처음 만나고 첫눈에 반해서 무조건 당신과 결혼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그래서 연락처가 필요했어요. 만남을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정영 씨 측근한테 연락처를 물어봤는데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분의 마음도 이해는 돼요. 결혼식에도 보셨듯이 노란 머리를 했었고 또 힙합하는 그런 친구였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안 어울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 정혜원과 션이 결혼한다라는 기사가 딱 떴을 때 대한민국의 대다수가 왜? 라는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왜 정혜원이 션과? 그래서 그분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되는데 저는 간절했기 때문에 매일마다 졸랐어요. 그때 그분이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정혜원 씨한테 허락을 받고 저에게 연락처를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통화한 날 이제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정말 행복했다. 제 아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귀한 하음이가 태어난 날 정말 행복했다. 그렇게 한 가지씩 얘기하다가 저는 다섯 가지를 다 얘기하고 제 아내가 다섯 번째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하고 함께한 2000일 동안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이 많았고 또 당신이 나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이벤트들을 해줬지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제 아내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어요. 난 크리스찬이었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결혼 한 달 전부터 저 따라서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 제 아내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화려한 연예인의 삶보다 가끔 제가 기부천사라는 얘기를 들어요. 아니에요. 이벤트 왕자예요. 정말 많은 이벤트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나의 이벤트들보다도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프로포즈를 할 수 있었던 건 저 또한 그런 프로포즈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모태신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렸을부터 참 많이 받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모른 척하거나 뒤로 미뤄왔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태어난 지 한 30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예수님께서 또 저에게 다가오셔서는 션, 너가 만약에 오늘 나의 프로포즈에 예스라고 대답을 한다면 너의 평생 행복, 아니 이 땅에서 행복만이 아닌 하늘나라에서 행복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프로포즈에 예스라고 대답을 하고 그날 이후로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이 많은 분들 앞에서 한 분 한 분에게 또 다가가셔서 그 프로포즈를 하고 계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벌써 그 프로포즈에 예스라고 대답을 해서 내가 있는 상황이 어떻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행복하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테고 저처럼 모태신앙이거나 교회를 정말 오래 다니면서 집회마다 금요철야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성경 공부 다 다니면서 그 교회 안에서는 뜨거움과 행복이 있을 때 교회 바깥에서 세상 살면서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그다지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사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직 그 프로포즈에 예스라고 대답을 못해서.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교회 처음 오셔서 처음으로 그 프로포즈를 받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께서 그 프로포즈에 예스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16살에 집을 나와서 혼자 평생 살아온 제가 행복해 보이신다면 두 분의 어머니 밑에서 자라고 어떻게 보면 브로킨 패밀리에서 자란 제가 꾸려나가고 있는 지금 저의 가정이 행복해 보이신다면 바로 그 행복은
나의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나의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행복 또한 책임져 주시고자 이 자리에서 이 많은 분들 앞에서 한 분 한 분에게 다가가셔서 그 프로포즈를 하고 계십니다. 모두 다 예스라고 대답을 하고 돌아가시는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래도 가수니까 뭔가 하고 내려가야 되겠죠? 시간을 만약에 조금만 더 주실 수 있으면 노래도 한 곡 부르고요. 아니면 랩만 짧게 하고 가고요. 괜찮아요? 나중에 션은 다시는 부르지 말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혹시 저쪽에 이 음반을 전해주실 수 있나요? 누군가? 그리고 그 도중에 제가 랩을 빨리 할게요. 아, 제가 가지고 갈까요? 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먼저 저의 간증 랩을 먼저 들려드릴게요. 저희 앨범에도 실렸던 건데요. 묻혔던 곡이라 아무도 못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런 자리를 빌어서 제가 해드리는데 박수 치지 마세요. 박자가 애매한 박자라 박수 치시면 제가 엇갈려요. 그러니까 가사가 중요하니까 가사를 꼭 들어주세요. 어르신들 랩이라는 게 빨리 지나가요. 집중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야. 내 마음에 지닌 성경 말씀과 힙합 열정 내가 살아갈 기다 하나님께서 결정 들어봐 내 모든 죄 정화 마음의 평화 귀한 말씀 전파 내게 주어진 명령 되라 세상 빛이 해라 저 많은 지친 영혼이의 기도를 내가 가진 입지 Feel me 지금 랩을 하는 기쁨 불러봐 힙합이라는 개만을 보고 말릴 내 이름 감사합니다. 예, 저쪽에서 준비되시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